건남훈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심화 시간인데요. 네. 예, 또그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그 금융연금센터장으로도 이제 활동을 해주셨던 미래에셋의 그 김경록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금융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또 저희 코너에 이제 모시면서 좀 굉장히 큰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엔트리 예,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요? 제목은 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제 매크로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기는 제가 이제 채권 CIO하고 할 때도 거의 매크로이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고민했던 바를 최근에 좀 풀려나간 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제 화두는 뭐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년 동안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거의 만 달러에서 이제 3만 4천 달러로 한 3.5배 정도 대략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었고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이제 고민하게 된게 이제 집값 상승. 2021년까지 이제 많이 상승했었죠.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는 이런 부분 고민이 이제 이게 제가 2000년에서 예, 그래서 2022년 제목이 체제입니다. 2000년에서 2020년 예, 체제의 종식과 종식과 전망. 전망인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이 굉장히 좋은 20년이었네요. 그러게요. 살아내고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예, 돌아서 그렇게 말씀을 짚어주시니까, 아, 국민 소득도 막 그랬구나. 그세배 3배 이상 이상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때 이제 우리가 2010년대 후반 정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갑자기 주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보다 소비도 꽤 이제, 엄청나게 예, 그렇고 왜 이렇게 하락했었고. 잘 사라졌을까? 과소비일까? 어떨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뭐, 과소비는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보면은 미국도 대략, 한 1인당 GDP가 거의 2000년 한 3만 5천 달러 정도에서 거의 7만 달러로 이제 두 배가 되거든요. 아,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도. 어마어마한 성장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2000달러에서 만달러로 이제 가게 되죠. 중국은 한 5배 정도. 다섯 배. 예. 유럽은 이제 뭐 그냥 그 상태대로 막 올랐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났을까 하는 오, 부분하고, 빨리 말씀해 예, 주세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하고도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오늘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남순 강화라고 이제 70년대, 7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개방을 해서 개방을 좀더 가속화한 게 이제 덩샤오핑이 92년에 남순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의 이제 중국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93년, 94년 이때 보면은 거의 13, 14% 이렇게 성장을 하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1인당 GDP로 하면 한 1000달러 예, 정도였던 90년에 것이, 그 1000달러였습니다. 일단 그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두배 이상으로 또 올라갔었네요. 200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일종의 워밍업 기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기간이 2000년부터입니다. 중국이 이제 2001년에 11월 달인가 WTO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거의 2002년 이후부터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 보시면은 2000달러에서 이제 10년 동안에 2000, 한 10년 되면 거의 5,700달러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서는 이제 11,000달러를 이제 그러니까 육박하게 두배 됩니다. 이상, 두배 이상, 10년 동안 그죠? 그렇게 그래서 된 이제 거죠. 결국 한 5.2배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보시면 기울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제 평탄한 기울기가 크지 않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기울기가 아주 이른바 진짜 그 급속하게 테이크 오프 했다. 이륙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가속도가 이제 막 붙어가지고 진짜 이제 풀 스프린트를 한
그런 예.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저때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되었고 미국도 이제 저 기간에 해당되었고 유럽은 자기들만의 이제 일종의 리그이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네. 소외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링크되어 있던 곳들은 이제 더불어 많이 성장을 하게 네, 되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WTO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종의 우리가 태양계 시스템이 중력을 네, 네. 중력 체계로 이제 궤도가 모두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뭐 큰 별이 들어오면은 그 궤도가 다 바뀌게 될 텐데요. 중국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저는 세계 자본주의 움직임에 저런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이제 그 무게를 예, 가진 네. 맞습니다. 아,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예. 혹시 그거 예. 그런가요? 그래픽 소질이 없어서 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블랙홀 같은 게 나타나면서 목숨만한 별이 이제 하나 들어오는 거죠. 목숨만한 예. 별이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돌던 궤도들이 이제 다 바뀌게 되는데 예. 사실은 2001년에 이제 WTO 가입한 것도 큰 사건이었고 이제 또 하나가 9.11 테러도 큰 네, 사건이었죠. 네. 이게 네오콘 등등에서 미국의 대외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요. 하여튼 두 가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것은 방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존의 세계 무역 체제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편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물건 공급 이게 이제 저성장 저 물가하고 바로 관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저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제 대안정기 여기라고 표현하신 예. Great Moderation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 약간 좀, 예, 뭐, 자랑질이라고 그래야 될까? 에, 우리가 약간, 드디어 다 이해했고. 예. 그니까 이런 그 불안정성. 물가도 잘 잡고. 물가 잡으면서 성장을 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게 아니라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었다. 중국이란 엄청난 별이. 그니까 목성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태양계 구도를 다 막 예. 뒤흔든. 예. 저는 그런 거라는. 예,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랑질을 한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은행들이었죠. 인플레이션 타겟을 했는데 뭐 충분히 인플레이션 타겟 밑으로 네. 물가도 안정시켰고 거기다 성장은 고성장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사람들 파워가 아주 커졌죠. 그 네. 물가가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락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와서 금리를 네, 네. 급속하게 인하시켜서 자본시장도 막아내고 하면서 네. 이제 중앙은행의 올마이티한 중앙은행처럼 네.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이제 네. 그린스펀이라든지 버냉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슈퍼스타로 막 떠오르게 되는 때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착각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때 보면은 우리가 남미에 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하여튼 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연평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가 물가가 50% 되어서 근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은 5% 물가. 아, 남미조차도.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펀드 혹시 드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브릭스. 예. 브릭스 펀드. 예. 네, 네. 바로 이제 그 국가들이. 손에 많이 받는. 예. 네.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하니까 뭐 유가도 오르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때 뭐 유가 유명했었죠. 200달러 네. 간다 했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였는데요. 거기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원자재 국가에 이제 브라질, 맞아요. 러시아, 인도 예. 뭐 이런 데가 이제 네. 막 차이나하고 이제 뜨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런 사실은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현재 중앙은행들은 사실은 그때 이제 올마이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린스펀은 그 커넌드럼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커넌드럼이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이름인데요. 네. 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스펀이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예.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네네. 이게 커넌드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린스펀이 이제 조금 이제 주택 시장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그때 이제
비성장 과열이라는 네, 게 네,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잡아보려고 정책금리를 올렸는데 10년, 30년 물금리는 오히려 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안정되니까 이제 오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커넌드럼 수수께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임하고 나서 자기 자서전을 2007년에 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제 답을 냈는데요. 그때 그린스펀이 이야기하기를 중국의 인건비 그것 때문에 세계 물가가 다 이제 안정되었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수수께끼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제 저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 공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게 통화 정책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실물적인 거를 생각보다 이렇게 간과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중국이 그런 그 실물에서 그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대를 시켜준 건데 근데 그 부분을 그 생각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다들 그 생각은 안 하고 뭐 글로벌 저축 과잉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화폐적 현상만 계속 이제 주목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역시 퇴임을 하니까 이게 그런 현직에서 물러나니까 이해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깨달았으면 더 그 장기적인 시각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지금 깨닫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다 사실은 뭐 세이빙 글라시라고 했을 때도 이미 네. 이런 부분은 세이빙 글라시의 이제 주범이 중국하고 독일이라고 네네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GDP 대비해서 그렇죠. 그 무역 수지나 그쪽에 네. 흑자가 거의 8%였고요. 네. 중국도 뭐 피크일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버냉키도 그때 이제 세이빙 글라시라고 네. 이 두 나라의 이제 과잉 생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때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도 사실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뭐 이제 다양한 파생 상품의 문제, 네. 그다음에 뭐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저물가 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당시 중국에 이제 세이빙 글라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죠. 수출을 다른 나라에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이제 달러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 유동성 때문에 이제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개도국들이 겪게 되는 네네.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그런 걸 겪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달러를 가지고 다 미국 국채를 사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그때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다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버블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 이제 버블이 네. 일어났고 버블이 버스트가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그렇죠. 예. 완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네. 네. 서프라임 사태 원인을 보신 거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개도국들은 보통 이런 사태를 그대로 특히 이제 남미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좀 그 석유 수출이 잘 된다든지 유동성이 들어오고 버블이 일어나고 또 버블이 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본인들이 사태를 많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들어온 유동성을 다시 미국으로 다 미국으로 다시 던져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버블이 발생해버린 이게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2000년대 이제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들어오면서 다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데이터이던데요. 1871년부터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주식의 수익률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횡축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수익률이고 이제 종축이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그 2022년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면은 이게 170년 만에 가장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주식 수익률도 마이너스 20%, 채권도 마이너스 한 16% 이렇게 되었어요. 채권과 주식이 저렇게 다 함께 큰 폭의 수익률을 보인 애가 이제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 데이터 이후에. 그게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금융시장은 뭐 하여튼 박살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 쪽에서도 작년에 많이 박살이 났고요. 주식 쪽에서도 이제 박살이 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이게 아주 뭐 주식과 채권이 아주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뭐 주식이 박살이 날 때 채권은 뭐 예, 그런 대로 하든지 예, 예. 아니면 그렇죠. 채권이 박살이 나면 뭐 주식시장은 예, 그런 대로 하든지 예, 예. 늘 그래 왔는데 예. 아니면 둘 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근데 이게 둘 다 이렇게 박살이 난 경우는 예. 그것도 그냥 조금 박살이 난 게 아니라 막 왕창 엄청나게 예, 박살이 난 예, 경우는 예, 정말 예. 뭐 지금 얼마만이라고 그러셨죠? 거의 150년 예, 와. 예. 150년 이게 이전에는 1870년대부터의 1900년대부터 예, 예.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가 존재하는 내지는 시작이 제대로 그쵸? 굴러가기 시작한 예.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아 약간 이 시점에서 아 왜 나 때 네. 이거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퇴직해가지고 자산을 왕창 들고 나간 사람들이 박살이 나는 진짜 네. 그러네 제가 그게 해당되는데 아 이거 말이 아 이것도 대비를 많이 네. 해보셨을 걸로 좀 작년에 또 예. 이제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재미있었던 사태들이요.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죠. 그쵸? 보니까 거의 1970년대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인 것 같고요. 네. 팬데믹은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일어난 그렇네요. 일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 이후에 거의 8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네. 작년은 정말 험악한 그렇죠. 전쟁이 뭐 우리가 보통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좀 그런 데서는 전쟁이 종종 그래도 일어나는데 예, 예. 유럽 한복판에서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일은 예. 정말 드문 일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겹쳐놓고 보니까 트리플 악재라고 할 만하네요. 예, 예.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복합 위기라는 게 이제 실감을 예, 못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냥 이름 잘 붙였다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복합 예. 위기 맞네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위기가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 이제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채권하고 주식하고 뭐 저러는데 전체적으로 미국도 실질부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천천히 네.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샥을 그렇죠.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 변화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고, 종식이라는 예. 표현을 쓰셨군요. 예, 예, 종식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두 그래프가 제 그 독립 리서치사에서 제가 그 리포트를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재미있어서 이 두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2% 인플레이션을 미국은 이제 타겟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하여튼 저희 장영 총재도 이야기했듯이 거의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하고 많이 디펜던트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결국 미국의 이제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저 2% 타겟으로 해서 보시면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는 타인플레이션 타겟이 그 밑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중앙은행이 아주 잘했다. 성장도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2% 아래로 예예.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다 인플레이션이 저런 상황이었고, 이제 2021년, 22년 가시면은 이제 저런 인플레이션 쇼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 쇼크를 우리가 저 시그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게 퍼먼트한 쇼크인지 안 그러면은 일시적인 쇼크인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10년 지나면은 그 결론을 알 수 있겠는데 네. 여하튼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은 일단 저 신호를 보고 뭔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저 신호가 일종의 일시적인 것보다는 한 번의 쇼크로 끝나고 다시 오는 것보다는 저는 저게 약간의 퍼먼트 네, 쇼크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금리, 정책금리의 패스, 그 경로를 이제 전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라산 경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곧 다시 3분기 정도에 이제, 인하를 할 거라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풀백에 있는 산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우뚝 솟은 산 하나.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모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마곤 같은 모양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이제 올라가서 쭉 이어져다가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개마곤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퍼머넌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프에 좀 복잡해 보이네요. 예. 저게 이제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 차피하게 저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0년짜리 미국의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것, 뭐 저 점선은 보실 필요 없고요.
굵은 선으로 저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충 명목 성장률보다 이제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이 과거 2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다르게 본다면 명목 성장률은 일종의 개인들로 따지자면 소득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라는 것은 자기의 부채 네. 이제 비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20년 동안은 자신의 소득 성장률이 자기의 부채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자꾸 이제 키워나가도 충분히 예, 그렇죠.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debt driven growth도 가능한 것이고요. 부채를 키워서 충분히 성장도 가능했던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메커니즘인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 선이 닿아버렸네요. 예, 예. 앞으로 역전되든지 혹은 저렇게 이제 갭이 있던 거에 사라지는 것만 해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변화에 일종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저 그래프에서 제가 시사점이라고 그런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한동안은 2% 네. 인플레이션 타겟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 타겟을 한번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비현실적이다. 예, 예. 네. 그런데 이거 바꾸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동안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린스펀이 이제 자서전에서 예, 예. 앞으로 정책금리가 두 자릿수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이후 금리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의 말이 틀렸는데 네, 네. 이후 지금 이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2007년에 저런 얘기를 했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빨리 앞당겨보면 이렇게 반보만 앞서가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중국의 노동 공급 축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일어날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우리나라 네. 자영업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젊은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5, 6년 늦추어서 뒤에서 따라오게 되거든요. 중국도 제가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임금이 상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찰스 구다트가 저 책을 폈는데요. 이제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 저희가 재작년에 예. 정기적으로 북리뷰할 때 이 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때가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기 전이어서 예, 예. 저희도 아 근데 굉장히 맞는 얘기 같다. 예.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가지고서는 소개를 했었는데 아 주목하시니 또 새삼 예. 반갑네요. 예. 2019년에 이제 이 책을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책을 이제 뒤에 글을 쓰면서 쭉 써놨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 인플레이션 두 자릿수가 올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두 자릿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서가죠. 예, 예. 네. 그 당시로는 상당히 쇼킹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영국은 이제 두 자릿수를 한번 이제 터치를 했었습니다. 미국도 두 자릿수 한번 터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찰스 구다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G20 국가 생산 인구가 과거 한 30년 동안 한 10억 명이 증가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1억 2천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죠.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속도가 제로가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네. 돼버리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부분에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이제 네. 새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Great Reversal은 이제 찰스 구다트가 붙인 이제 네. 네.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그린스펀 찰스 구다트가 한 이야기처럼 중국의 고령화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이슈로 이제 들어오게 네.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중국의 성장률도 한 단계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거의 두 배, 저 선진국이 3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로 1인당 네네. GDP가 된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미국의 혁신 하는데 단 그 혁신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런 어떤 성장도 같이 그렇죠. 맞물려서 예. 이루어졌다. 뒷받침이 된 예. 거죠, 그동안은.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리버스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한 20년 동안의 기간이 고성장 저물가 기간이었다면은 네.
앞으로의 기간은 저성장 고물가, 예, 예. 고물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렇죠. 고성장 저물가에서 약간 이게 그렇죠. 이제 예, 예. 성장은 좀 떨어지고 물가 압력은 계속 생기고 하는 그렇죠. 예. 예. 물가 압력이 계속 생기면은 경제 정책을 하는데 항상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목 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아까 보여주신 예, 그 그림, 예, 예, 네네. 그 때문에 앞으로 계속 딜레버리징이 이제 일어날 것 빚을 같고요. 빚을 갚아 나가야 예, 되고. 예,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빚이 있네요. 연주하고 네. 빚을 갚는. 예. 아이고. 아무튼 예전에는 소득을 늘려서 예. 빚을 갚는 예. 이게 이제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빚부터 먼저 갚는 예, 예, 그런 예. 이제 시대가 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debt driven growth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예. 되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는 네. 부분이죠. 이제 이게 딜레버리징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이런 정도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한 2, 3년 정도는 조금 이어지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이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 2%를 좀 네. 벗어나는 국면인데 결국은 이제 통화 당국이 이제 오픈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좀 과하게 긴축을 한다든지 네, 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듯이 The Economist에서 한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은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시장인데 자산 배분이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 하여튼 코로나, 코비드19 올 때 거의 제로금리가 되면서 네. 자산 배분에서 채권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통 6대 4, 주식 60, 채권 40 이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채권의 40%가 거의 제로금리니까요. 이게 버프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봐야 자산 배분이 별로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네네. 대체 투자로 많이 갔었어요. 채권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네. 시장에서 또 왕창 깨져 버렸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은 3.5 정도 되는데 3에서 4% 이 사이 정도면은 채권이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산 배분 일종의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뭐 아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채권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왕창 당하는 일은 이제 없을 네네.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의 모습이 실물 경제는 뭐 성장률은 그래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데 이제 자산 시장이 엉망이 되었죠. 올해는 이제 그 반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실물 경제는 다운이 되는데 자산 수익률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미 한 방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네. 일단 채권 쪽에서 기본적으로 예금이 작년 같은 경우 5에서 4%였으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깔아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게 이제 버프 역할을 네.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뭐 자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작년보다는 좋은데 실물 시장은 이제 다운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 우리가 겨울이라는 기간 네, 보통 보면 해충들이 죽고, 이제 네네네. 그러듯이, 딜레버리징이 일어나고, 버블 해소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때문에 코비드 때 왕창 하면 기술주가 올랐다가, 금리 오르면서 지금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때 돈이 한번 일단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한번 또 촉발을 시킨 게 챗GPT인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로봇 이런 쪽으로도 아마 급속하게 좀 예.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역시 이제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도약은 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런 국면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중국이 아까 그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 덕을 보기 어렵다. 예, 그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 20년 기억을 머리에서 지워버리라고 빨리 지워야 된다. 예, 이 네. 기억을 가지고 자꾸 앞으로도 주택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고 할 것이고 다시 복귀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오판일 수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큰 역사를 보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사실 그걸 보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0년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변곡점, 완전 변곡점을 넘어서서 그냥 방향 자체가 바뀔 네.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고. 달에서 관찰하듯이. 네네네.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고물가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보다 저성장 고물가에 대비를 하고 빚도 열심히 갚아야 되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아,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네. 물가 타겟에 대해서 예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땐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살아내야죠. 예, 예. 예, 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로 좀 그거는 예. 뭐 미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